네, 안녕하세요.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롯데 자이언츠를 꺾고 엘론 라시코 그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 행진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투수전 양상으로 펼쳐졌는데 뭐 양팀 외국인 투수들의 피칭이 너무나도 좋았고 우리가 초반에 한 점을 뽑으면서 앞서 나갔지만 추가점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또 동점을 내주고 다행히 역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또 9회 김현수 선수의 결승타로 인해서 2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디트릭 앤스 선수, 오늘도 6이닝 무실점. 아쉽게도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앤스 선수의 피칭은 너무나 좋았고요. 김현수 선수 3타수 2안타 2타점, 오늘 경기 모든 점수를 책임졌고 9회에는 김원중을 상대로 결승타를 때려냈습니다. 김유영 선수 1이닝 무실점 홀드. 이 홀드가 없었더라면은 정말 LG 트윈스 역전패 당하면서 좀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김유영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줬고, 오늘은 유영찬 선수가 8회에 올라와서 블론 세이브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이닝까지 잘 막아내면서 9원승을 챙겼습니다. 앞서 뭐 정우영 선수의 실점이긴 했지만 유영찬 선수가 동점을 좀 허용을 했죠. 예, 그러나 9회 결승타가 터지고 9회는 잘 막아주면서 투구수가 좀 많아져서 아마 내일 등판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일단은 유영찬 선수가 또 고생하면서 LG 트윈스의 리드를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켰습니다. 자, 오늘 디트릭 앤스 선수 후반기부터 제가 SSG전에는 유심히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경기 이후에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앤스는 포크볼을 후반기부터 장착을 해서 던지고 있다라고 했고, 오늘은 이제 중계화면을 통해서 앤스 선수가 포크볼을 자주 던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앤스 선수는 레퍼토리가 부족해서 앤스가 결정구가 없다 하지만 저는 결정구로 써야 되는 공은 직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직구를 던지기 위해서 상대 타자들을 좀 카운트 잡으러 들어가는 공이 필요했는데 사실 슬라이더나 커터는 계속 밋밋하고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커터도 있는데 거기다가 포크볼을 하나 장착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내 앤스 선수가 포크볼을 완벽하게 구사를 하면서 롯데가 오른손 타자가 많았잖아요. 앤스 선수가 오른손 타자한테 포크볼이랑 슬라이더를 던지는 거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팔로피에서 똑같은 각도로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포크볼, 슬라이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구속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른손 타자들이 좀 헷갈려 할 만한 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포크볼을 던지면서 결국에는 롯데 타자들을 더 쉽게 상대할 수가 있었고 6이닝 동안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7탈 삼진과 함께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롯데 타선을 상대로 특히나 이 3회에 손성빈 선수에게 3루타를 허용을 했죠. 박해민 선수의 좀 아쉬운 수비가 있었고, 그러면서 삼진 삼진 땅볼로 무사 3루의 위기를 넘기는 모습. 이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고, 이렇게 타자들을 상대할 때도 체인지업으로 표기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포크볼로 던졌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도 또 하나 상대를 하는데 엔스 선수가 하나전까지 잘 던져주고 하나전에는 좀 승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엔스가 내용이 좋아지면서 승리 운이랑은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자책점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포크볼을 장착한 앤스와 함께하는 후반기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앤스 선수의 또 호투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성 선수가 말소가 되면서 LG 트윈스 불펜 또한 번의 위기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 김진성 선수는 제가 내일 엘친마당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팀 내규를 어겼기 때문에 그거는 뭐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수들이 남은 이닝을 막아줘야 되는데 또 하필 한 점차 리드였어요. 상대 선발 윌커슨이 잘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온 두 번째 투수는 백승현이었는데 백승현 선수가 두 타자에게 볼넷 허용하고 안타까지 맞으면서 결국에는 노아웃 136. 여기서 롯데는 대타 이정훈을 투입을 합니다. 왼손 타자고 대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타자거든요. 이 이정훈을 맞이해서 LG 트윈스 투수를 교체하는데요. 김유영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사실 김유영 선수는 보통 상황이면은 롯데전에는 이렇게 타이트하면은 쉽게 꺼낼 수 없는 선수예요. 왜냐면 올 시즌 롯데전 기록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이 왼손 타자에 맞춰서 김주영 선수가 잘 올라왔고, 여기서 이정훈 선수를 짧은 중견 스플라이 박혜민 선수가 달려나오면서 잡으면서 3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을 수가 없었고, 원아웃을 잘 챙겼고, 또 하나의 좌타자 이 박승욱 선수를 상대해야 했고, 사실 오른손 타자인 윤동희까지 가면 조금 힘들었는데 박승욱 선수가 땅볼을 쳤습니다. 여기서 김유영 선수가 잘 잡아서 침착하게 2루에 던지고 2루수 신민재가 1루까지 연결을 하면서 병살타로 결국에는 롯데자이언츠가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무사 1-3루 위기를 이 김유영 선수가 막았습니다. 김유영 선수가 등판하기 전까지는 롯데의 승리 확률이 61.3%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닝 종료 이후 27.7%로 떨어졌습니다. 김유영 선수의 정말 좋은 활약이었고요. 또 김유영 선수가 사실은 전반기 마칠 무렵에 팔이 조금 안 좋아서 내려갔었는데 돌아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9회 상황. 롯데는 동점 상황이지만 아마 9회를 막으면 9회 말에 끝내기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 김원중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구승민이나 뭐 다른 투수를 투입하지 않고. 그래서 이 김원중이 나왔는데 오스틴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대주자 최승민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문보경의 삼진과 함께 저는 수많은 견제를 이겨낸 최승민 선수의 2루 도루, 역시 이런 역할을 하려고 1군으로 부른 거겠죠. 최승민 선수가 2루를 지난 시즌 초와 다르게 실수 없이 잘 훔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아웃 2루에서 김현수의 적시타가 나옵니다. 사실 김현수 선수는 올 시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산으로 김원중에게 강합니다. 통산 3할 4푼 8리의 타율이 있고요. 다만 올 시즌에는 득점권에서 2할 4푼 5리로 좀 약했는데 두 얼굴의 김현수 중에 누가 승리를 거두냐. 이 타석에서는 김원중에게 강한 김현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높은 쪽의 공을 잘 노려쳤죠. 예, 1타점 중전 적시타로 최승민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2-1이 되었고, 확실히 김현수 선수가 타선 조정도 하고 몇 경기 결장을 하고 원래 타격 폼대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토탭에서 레그킥으로 다리를 다시 들었다 내리는 그 타격 폼으로 바꾸니까 좋은 결과가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결승타로 또 2타구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2-1 LG 트윈스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회 말에 유영찬 선수가 4아웃 세이브를 하기 위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2아웃 1루였는데 정우영 선수가 만약에 정은이었으면 그냥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스위치 히터 왼쪽 타석에 들어서는 빅터 레이에스였기 때문에 유영찬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아시죠? 정우영 선수에게 좌타자 맡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주자가 1루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득점권 상황을 만들려고 레이에스를 거른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유영찬 선수가 올라왔는데 유영찬 선수가 조금 제구가 불안한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레이에스에게 볼넷을 내주고 정은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동점이 되었습니다만 뒤에 최양 선수를 잘 처리를 했고, 우리가 앞서간 두 번째 9회 말 상황에서는 두 타자를 잘 잡고 갑자기 볼넷을 주면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전준우 선수를 스윙 삼진 잡아내면서 결국엔 유영찬 선수가 또다시 멀티이닝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영찬 선수가 올 시즌 멀티이닝 13번째거든요. 13경기에 나왔는데 팀이 다 이겼습니다. 13승 무패고요. 유영찬 선수는 4승 9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 과연 이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에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타선이 좀 터져주고 우리 투수들이 잘 던져줘서 제가 봤을 때 난타전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흐름을 막고 좀 유영찬 선수도 편하게 쉬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MVP 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엔스 선수인데요. 엔스 선수가 7월에 승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4경기 1승 1패인데 평균 자책점은 1점대입니다. 리그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전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4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1.85입니다. 그래서 엔스 선수가 7경기 연속 6이닝 이상 투구를 해주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켈리 선수가 갔기 때문에 에르난데스 선수와 함께 엔스 선수가 원투펀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1선발, 2선발이 아니라 1선발, 1선발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엔스 선수의 호투를 계속해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MVP는 김현수입니다. 김현수 선수 후반기 살아나고 있죠. 문성수 선수가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김현수 선수가 후반기에 3할 2푼 3리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클러치에서만 좀만 더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멀티히트와 함께 또 2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7월에 3할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좀 부진하는 기간이 길었고 또 선발에서 제외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모습은 문성수 선수 대신 좌익수도 나가주면서 또
중심 타선에서 타수는 또 5번으로 옮겼잖아요. 이 5번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지금 5번으로서의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12타수 5안타 3타점 OPS 1.134고요. 사직구장에서의 성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구장에서 5번 타자로 나서는 김현수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3연전을 잘 치르고 안정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3번 4번 지금 오스틴 문보경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역시 클린업 트리오잖아요. 5번 타자까지 계속 안 바뀌고 고정이 되는 게 중요한데 김현 선수가 이 역할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최원태 선수와 박세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스포티비2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엘롤라시코의 유구한 전통에 따라서 타격전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투수들 잘 던져주고 타자들 잘 쳐서 7연승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어려운 경기, 그리고 경기 앞서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떨지 좀 궁금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잘 이겨내고 연승을 계속 이어나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김지성 선수도 또 10일 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즌 초부터 팀이 좀 많은 위기가 있는데 이런 걸 또 헤쳐나가야 또 우리가 원하는 또 순위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밟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